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광주 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출마지 화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검찰 정권 청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은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광주가 키운 민주당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광주 광산의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광주 광산을은 더불어민주당 친 이재명계로 꼽히는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로 민주당 광주 현역 의원 가운데 지금까지 공천을 확정한 건 민영배 의원뿐입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호남 물갈이를 겨냥하면서 친명 현역 의원과의 맞대결을 통해 광주 표심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도 화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이 훨씬 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줄 그런 진짜 야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화성을에 출마하는 자신은 물론 이웃 지역구에 나서는 양양자 이원욱 의원과 함께 유권자층이 젊은 동탄 신도시를 주축으로 이른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승부에 집중한다는 게 개혁신당의 전략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찾아 검찰 정권 청산에 대립각을 부각시켰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각종 비리와 싸우는 데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싸울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에 깨는 쇠빙선이 될 거라며 총선 후엔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의 비리와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윤수산입니다.